안녕하세요. 새총사랑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단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단자. 이 자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30cm 이 자입니다. 이거는 문방구에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이 플라스틱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30cm 자죠. 이거는 1,700원 정도 했고요. 이거는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플라스틱 보이시죠? 플라스틱. 하나는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자예요. 스탠자인데 이 폭이 얇아요. 좀 두꺼운 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자는 조금 새총 재단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틸 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좀 두꺼 티가 두껍기 때문에 얇은 자를 구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치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1.54가 나오고요, 0.73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얇은 자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재단자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가 있어야 재단자를 만드는데. 좋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끝까지 붙이는 방법이 있고, 중간중간 잘라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거든요. 중간중간 잘라서 붙이는 방법을. 왜 그렇게 하냐면요, 끝까지 다 붙이게 되면은 나중에 치수 변경, 밴드 치수 변경할 때 띄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투명하잖아요. 이거 종이를 벗겨내면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자치수가 다 보여요. 밴드를 재단하고 싶은데 이 치수를 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정도를 붙여주고요. 띄워줍니다. 손톱이 별로 없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보이시죠? 여기 치수. 됐습니다. 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그 새총 밴드를 제작할 때 처음으로 지금 중파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중파공 같은 경우는 18에 10으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18에 10으로 길이는 180에서 200 사이인데, 200으로 한번 제작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200이면은 여기 20cm죠.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여기 치수를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cm예요. 10mm, 1cm. 여기 또 눈금 있죠? 여기 보면은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를 18에 10으로 할것 같으면은 여기 0하고 이자 0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18mm라고 했죠? 15, 16, 17, 18. 0과 맞춰 주고 한번 눌러 줍니다. 그리고 20cm로 제작을 할 건데, 여기 딱 보면은 치수가 있어요. 치수에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보이실 거예요. 0하고 여기 20하고 딱 맞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재단자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재단자는 내가 길이를 쓰고 싶은 만큼, 그리고 폭을 쓰고 싶은 만큼 재단을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쓰레기는 옆으로 치워주고, 저는 0.7mm 밴드를 사용을 하니까 0.7 밴드 재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20cm라고 했잖아. 딱 20, 여기 선이 있어요. 20에다 맞춰주고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밴드는 취향이거든요. 저는 좀 두꺼운 밴드를 써요. 0.7, 0.65, 0.6. 뭐 때로는 얇은 것도 쓰긴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칼로 커팅을 해주세요. 깔끔하게 커팅이 됐죠? 그러면 아까 여기는 18에, 아니 17이죠? 18이네요. 18에 20, 18에 10 재단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꺼운 걸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 밴드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걸 쓰게 되면 이게 놀아요. 그래서 얇은 걸, 최대한 얇은 걸 구해서 쑤셔야 합니다. 작업을 해야 하고요. 여기 0과 20cm를 잘랐으니까 0과 이걸 딱 대면 20이 나와요. 그러면 대고 재단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재단이 나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줘야 해요. 뒤집어 주는 이유는 한쪽으로 계속 쓸리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여기엔 폭이 막 좁아지고 여기엔 넓어지고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뒤집어 주면은 그걸 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벌써 하나가 재단이 됐습니다. 또 여기서는 바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쪽과 이쪽이 폭이 거의 거진 비슷해요. 항상 칼은 로터리 칼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손을 빌 수가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줘야 밴드가 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재단을 해주면 됩니다.